네, 안녕하세요. 가옥조사입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허기허기 친구가 새롭게 아주 고퀄리티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퀄리티 허기허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원래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 영상에 몇 번 등장을 했던 원래 마인크래프트에서 볼 수 있었던 허기허기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새롭게 등장한 고퀄리티 허기허기 친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예전 모델 친구와 비교를 하면은 키가 조금 더 커지고 팔도 길어졌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봤을 때 오른쪽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친구가 몸에 털 같은 표현도 조금 더 잘 돼 있고 색감 자체는 신형 친구가 원래 있던 친구보다 조금 더 어둡네요. 둘이 비교를 하면 원래 있던 친구는 조금 귀여운 편이고 신형 친구는 약간 더 무서움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폭한 상태도 한번 봐야겠죠? 이 모습이 구형 친구의 난폭해진 허기허기 모습. 와우, 역시 난폭해진 허기허기의 모습을 보니 구형 친구가 귀엽게 생겼다고 느꼈는데 이빨이나 이 눈, 이 초점 없는 눈을 보니까 역시 구형 친구도 만만치 않게 무섭습니다. 자, 그럼 신형 친구의 난폭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신형 친구의 난폭한 모습은 이빨이 조금 더, 구형 친구는 살짝 도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신형 친구는 구형 친구에 비해서 이빨이 더 물리면 아플 것 같이 생겼습니다. 소리 뭐야, 소리 뭐야. 신형 친구는 걸어 다닐 때 좀 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니네요. 그리고 움직이는 모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진짜 허기허기처럼 흐느적흐느적 팔을 막 왔다갔다 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은 초점 없는 모습. 구형 친구랑 비교를 하면은 신형 친구의 모습이 좀 더 기괴하긴 합니다. 구형 친구와 신형 친구의 차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형 친구는 아주 어마무시한 기능이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원작에서 화풍구에서 쫓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풍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환풍구를 원래 있던 허기허기 친구는요, 제가 여기 있는 다이아 칼로 짠짠짠 허기허기를 공격해가지고 자극을 시키면 뭐야 아니 하! 허기허기 친구가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저를 쫓아옵니다. 아니 허기허기 이렇게 쫓아오는 건 반칙이지. 역시나 강력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냥 블럭을 무시하고 쫓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원작에 비하면은 아 좀 아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신형 허기허기 친구는 어떻게 쫓아올지, 일단 똑같이 저를 쫓아오게 공격을 한번 해주고요. 어라? 신형 허기허기는 바로 난폭한 모습으로 소환을 시켜야지 저를 따라오나 봅니다. 이 부분은 구형 허기허기보다 살짝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소환을 시키고 오 때려 저를 막 쫓아오죠. 오 무서워. 과연 어떻게 쫓아올지. 어라? 아니 신형 허기허기가 환풍구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 하지만 완전 무섭게 바로 한방컷. 이렇게 신형 허기허기가 환풍구도 못 따라오면은 신형 허기허기라고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신형 허기허기는 이 조그마한 환풍구를 쫓아올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신형 허기허기를 다시 한번 저를 인식하게 하고 오 도망쳐. 와 오 무서워 오 하! 와 방금 정말 게임에서 허기허기처럼 저를 쫓아오는 모습이었죠? 아, 아 도망쳐! 아니 허기허기 이렇게 쫓아오지 말라고. 아. 자 빠르게 한번 간 다음에 보면은 와우 엄청난 고퀄리티로 쫓아오는 허기허기의 모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허기허기 그리고 신형 허기허기는 제가 이렇게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도 따라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허기허기가 와 공격을 해도 막 올라오는 모습. 올라와서 한방컷. 아니 신형 허기허기는 나무 위도 아주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전 허기허기 친구는 나무 위에 제가 올라가 있으면
지금 보이시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도 허기허기 친구가 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신형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능들이 많은 것 같네요. 허기허기 나 여기 있어. 그렇다면 허기허기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신허기허기와 예전허기허기의 사냥 모습을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사냥감이 될 우리의 주민 친구들을 마구마구 소환을 해주고 예전 허기허기의 사냥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허기워기는 와우 끌어안으면서 주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오오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뛰어납니다. 끌어안기 공격 하면서 효과음까지 원작과 완전 똑같은 소리를 내고요. 오 주민이 무빙으로 지금 허기워기를 잘 피하고 있죠. 아니 주민 와우 결국 도망가셨지만 우리 예전 허기허기한테 모두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허기허기 친구는 어떻게 공격을 할지 볼게요. 자 신형 허기허기 친구는 와우 뭐야 신형 허기허기 친구는 끌어안기 공격이 아니라 왼손 오른손을 이용해서 막 내려찍기 공격을 합니다. 사냥 속도 자체는 예전 허기허기보다 조금 느리게 주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뭐야 아니 허기허기 왜 그냥 보고만 있어. 오케이 허기허기가 그냥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강력한 딱반 공격으로 주민들을 한방컷을 내고 있죠. 예전 허기허기나 신형 허기허기나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허기허기 파이더인데 한 명 한 명씩 아니라 여러 명 동시에 한번 때려봐. 허기허기가 팔은 길지만 여러 명을 동시에 때리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주민들을 모두 다 처리하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모습. 그 다음 신형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허기허기만 바뀐 게 아니라 파피 플레이 타임에 파피 친구도 추가가 됐고요. 오 파피 친구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이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 허기허기 여자친구 키시미시도 추가가 됐고요. 이 친구는 뭐야 부기봇? 부기봇 토이라는 친구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기허기가 누워있는 모습도 있고요. 허기워기의 장난감까지 처음에 동상 옆에 있는 장난감들도 소환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오 뭐야 이렇게 제가 밀치면은 막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장난감이 실제로 있으면은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하나쯤은 가지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허기워기 에드온이 새롭게 나와서 업데이트가 된 허기워기 에드온을 리뷰해봤고요.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